그래가지고 이거 딱 하나 남아있는 거 내가 출력해달라고 그래서 사진 뽑아왔어. 이거 대산 비품관리통장에 압류 걸어놓은 건데? 대산 비품관리통장? 압류요? 자, 법인이 해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 거기에 압류를 했다면은 크든 작든 법원의 판결이 있었단 얘기고, 만약에 시효 전에 압류를 다시 진행을 했다면 시효가 살아있다라는 거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어? 당장 만나러 가보시죠. 누구야 이거? 김기옥? 어, 김기옥. 김기옥. 계속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건가요? 의식이 없으세요? 네, 전혀요. 말도 못 알아들으시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나요?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아, 뭐만 해보려고 그러면 이러네, 정말. 아, 형, 가요. 잠시만요. 계속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는 누군가 병원비를 내주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 있습니까? 아, 딸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와서 입원료만 정산하고 가요.